그만해. 짜증 나니까. 와, 100명, 100명. 벌써 100명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74분이 들어오셨고요. 네 걸로 이걸 켜봐. 네. 아, 그래야 댓글을 보지. 와, 130명. 자, 벽지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햄, 햄. 한나. 어, 한나님,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네. 어우, 역시, 어우, 벌써 245분이. 와. 근데 조명이 너무 안 좋다. 그 조명이 좀 조명이 어둡네요. 조명 제가 한번 해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오늘, 우리 현수 형과 또. 하지 말아줄래요? 아, 죄송합니다. 와, 지금 하트가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역시 김현수 씨 라이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네. 형이. 아니야, 네. 손태진 정도는 돼야 돼. 아, 태진 형도 많이 들어오나요, 사람들이? 장난 아니지. 아, 이렇게 현수 형이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또 우리 니는 잘생겼냐, 그럼? 저는 뭐 윤계상 닮았으니까. 전 어제 그거 닮았다고 했는데. 뭐? 철이라고. 아, 박철. 박철 해야겠고? 아니요, 그 옥소리 남편. 아, 네. 네, 그 살찐 하정우 같기도 하죠, 좀. 죄송합니다, 이거. 아, 뭐. 자다 깼대요, 현수 형 라이브 켜져가지고. 벨트라움님들 모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동네 주민들 모이는 거죠. 동네 주민 모임. 홍천동. 홍천동 모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뉴욕호입니다. 네, 아우, 우리. 현수 형 지금 잘생겼다고 막 댓글에 장난 아니지. 아니, 요즘 살이 너무 쪄가지고. 현수님 새해 제일 멋. 아, 정말. 윤계상님이요, 아. 나 살 너무 찌지 않았냐? 어, 살 찌죠. 입만 보인다고요? 어, 현우님 입만 보여요. 그럼 약간 이걸. 붙어야겠다. 태범이 의견 들어오고. 형이 좀. 근데 우리가 그 사정상 붙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잘 봐야 해요? 꽉 찬 라이브다, 진짜, 이건. 300분. 네. 와. 이사해야겠어요, 너무. 네, 좀 좁아서. 자, 말하는 목소리도 멋있다고 하네요, 김현수 씨. 뭐, 세권님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님도 전주에 계시는 지연님께서. 이야, 감사합니다, 예. 그 이번 주에 계신 지연님은 안 계신가? 네, 햄수님 대존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단 말인가? 뭐야. 아, 광주권 잊을 수 없다고. 아, 광주권. 감사합니다. 아, 제가 광주 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불 태웠다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불은 당일 태워야지. 네, 맞습니다. 화질이 죽인데요, 지금 방송에. 아, 진짜? 어, 세곤 오빠 너무 센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잘생겨서. 네. 사실 이 배경에. 네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아, 그쵸, 네. 그렇게 그쵸. 하고 가셨어. 그렇게 하고 가셨어. 로마에서 보신대. 아, 로마에서 로마.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계신다고? 아, 로마. 스파르타쿠스. 그 아, 이탈리아어로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두꺼운 게임 아저씨. 차오. 차오 벨라. 차오 벨라. 세고님 세제 귀여우십니다. 이야. 이게 내게 지금 탁구가 아니라 다행이래. 아, 탁구가 아니라 다행이래. 탁구. 진짜 야, 형 탁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하게. 세고이가 이겼다고. 얘는 항상 7점 주고 하면은 본전이고, 네. 한 10점 줘야 한번 이기는 정도? 아, 아, 그, 뭐, 제가 일단 베트남 식구들 중에서 제가 넘버 2인데, 탁구는 넘버 1이 현수 형입니다. 너무 이렇게 좀 탁구를 간사하게 쳐가지고,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잡았다. 대박. 지금 댓글 가로로 읽으시는 거냐고. 여기. 화면 보는데 목 아파요. 뉴저지에서도 보신다고. 아, 보신다고. 뉴저지. Hello. Hi there. Yes. Hi there. Yes. Hello. Hello. Good night. 아, 거기 아침이구나.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지금 저희가 여기 인스타 라이브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있어가지고 네. 목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배터리가 좀 이따 모자르면 이렇게 하고 네. 네. 이렇게 돌려드리자. 근데 우리가 나올까? 자. 아이템이 진짜 쌉박합니다. 그리고 좀 더우시 덥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뒤로 가면 예.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예. 네. 이제 하트도 보고 싶다. 와. 아이. 넌 너무 막 먹어. 아.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먹어. 먹어, 먹어. 한나님, 한나님, 안 주무세요? 소프 JYP 글쓰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여러분 돌려드렸는데 어떻게 괜찮나요? 형 좀 들어라. 나 배 좀 가려줘야 돼. 안 가려줘. 아 배를 좀. 안 가려줘. 안 가려줘. 아 배를 좀. 안 가려줘. 안 가려줘. 이런 스타일로. 자 요게 이런 스타일로. 자 요게 지금 이제 네. 요즘 핫한 아이 팀이죠. 그렇죠. 우리 또 저희가 사실 네. 그 팬들의 안동신의 스타 그렇죠. 정수랑 네. 우리 세건이랑 네. 셋이 여기서 노래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경찰 네. 경찰이 왔었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네요. 네. 세건님 대장빌 네. 사랑이 이젠 잊을 않아요 붙잡아요. 이루님 들어오셨습니다. 이루니 형이? 아 이루니 형, 아 이루니 형 안녕하십니까. 이루니 형이? 이루니 형 안 주무시고. 야야 이루니 형. 아 야게 말이야 형 우리 집 물어보세요. 아, 이루니 형 여기로 오세요. 근데 요즘 조성모의 피아노 있지? 나를 맞춰 내 사랑 지켜라. 아 너무 높다. 이게 진성이 안 되더라고 요즘. 아 그래. 아까 잘 됐거든. 소곡이 없네. 나도 안 될까 형. 경찰서에서 쫓아옵니다. 아 보컬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아까 350분에 지금 250분밖에 없네. 큰일 났. 대단하다. 지금 종료된 건가? 아니 버퍼링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거지? 자꾸 끊어진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데이터가 안 돼서 그런가? 와이파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서 이제 없지. 데이터 괜찮아? 응. 그럼 굴러가자. 아파서도 난 그대를 풀렸나요? 풀렸나요? 아 나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지금 우리를 옆에다 놓고 살쪘다는 말이 나옵니까?
또 됐나? 아, 설치해야겠네 집에. 흔들리잖아. 이제 흔들리 생각이 늦었고 네. 몸이 잠긴 상태에서 네. 또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 네. 또 현우 씨가 또 가요로 또 기가 막 마이크를 좀 올리신 분이 다 올린 건가? 되게 작네 이건. 그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300분, 300분 되면 300분 네. 네. MC 노래에서 잃을 수 없죠 나기는 사람. 아 오늘 노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지 않나. 네, 오늘 노래가 안 되는 것 같아. 될 수가 없지. 네. 경찰 출동. 어 현수님 살 좀 뺐네요. 쪘어. 쪘네요. 아 쪘네요? 우리 옆에 있어서 그냥 뚱뚱해 보이는 건가? 거의 찐빵이에요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가자 그러면. 그래? 근데 너네가 앞으로 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또 버퍼. 이제 잘 돼요. 꽉 찬 라이브. 피할 수. 아 형님 잘 왔죠. 노린자는 사람. 아 감사합니다. 사실 MC더맨스에 네. 그 홍만이 형 드러머. 네. 저랑 군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던 앨범 MC더맨스 2집. 네.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워 요게 인트로야. 그 앨범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홍만이 형한테 가사 타줬지. 홍만이 형이 오? 이걸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또 개그를 많이 쳤었어. 그렇게 우리 1년을 지냈지. 그렇죠. 피할 수 없죠 널 인정한 사람. 그다음 세상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 저는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세고님 귀여우십니다. 나왔습니다 지금. 자 담대도 없네요. 현수님 나이 나오신다. 아 수염을 지금 안 깎았어요. 딱 하루 안 깎았는데. 아니 노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노래 때문에. 아 그래. 저 소개 한번 해도 되나요 형님? 그럼. 네 저는 저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테너 김현우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 안세건 씨랑 같이 지금 같이 BMW로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 그 또 팀을 만들었어? 네. 아, 블랙 앤 화이트. 네. 블랙 앤 화이트. 좀 야한 거 아닌가요? 블랙 앤 화이트. 네. 굳이 자극적이진 않다. 아 네. 이게 엄청 느린 건가요 혹시 지금? 오 김현우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현우 현수예요. 네 현우 현수. 오 좋다. 사이 세 번.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인데 몸의 차이는 많이 나죠. 제제 비올레타 분이 7452번을 네. 선택하셨어요. 그건 뭐죠? 죄송한데 조끼 좀 벗어주세요. 왜요? 괜찮아요. 아 왜요? 아, 아니 혼자 검정색 입어서 날씬하게 나오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얘는 라이프로렌 홀로 짜땡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제가 미국 아울렛 가서 폴로 매장에 산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왔더니 이게 폴로가 아니라네요. 그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BMW인 줄 또 BMW는 우리 또 예. 예 BMW BM Black and White BMW 맞습니다. 예. 예. 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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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그게 뭐야 지금. 너의 뭐야 지금. 너의 캐릭터를 못 살리는 거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옷이 지금 아니 이게 좀 아니 어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했는데 좀 작게 왔죠. 네, 한 티스가 작아요. 혹시 겨드랑이 끼요? 끼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살이 많이 빠졌어. 네 제가 또 10kg 빠졌으니까 네. 그거 짭 찢어버리라는데요. 가위 가져올까요? 여기서 찢으면 철럭이 7452 자꾸 뭔데 이렇게 주문하시죠? 7452? 뭐지? 그 왜냐면 내가 콘서트 때 그 신청곡을 받는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반주가 나오시는데 이제 우리 그 연주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7452 부탁드립니다. 아, 그랬구나. 근데 뭐 쳐주셨어요? 뭘 연주해 주셨어요? 그때 아이빌리 마켓플라인가? 아, 지금 세곤님 꿈에 나타나서 아이스크림, 세곤님 꿈에 나타나서 아이스크림 사갔다고.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home. But now I don't think that I could not go home. If I can see that I can do it, then I can be sho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that I can do it, yeah. I believe I can fly. 진짜 노래 못한다 너. 아 누가 와 저거 형이 화음 낼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정해줘야 가지. 그 눈치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뭐 왜 아무것도 안 해 블랙은. 사랑하는 사람. 섹스 테너. 아, 형이 잘 안 보인다고 조금만 옆으로 와달라고 하시던데. 아, 진짜? 아, 형이 엉덩이 이쪽으로 좀, 내 배를 가려줘. 살이 너무 쪄가지고. 아, 형도 가운데로 이쪽으로 와.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Spread 넓다. Spread wings, 날개, 날개들. And fly away. 여기는 날 쉽다, 이거지. 그쵸. 네. 저희는 근데 날 수가 없어요. 뚱뚱해가지고. 자. 세호님 너무 배를 가려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날기 시작해서 마른 사람들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별명 원래 나른 돼지거든요. 네, 저는 고양이 개그예요. 갑자기 뭐 뜬금포예요? 아, 형님 고양 어딘지 물어보셔가지고. 고양은 아랍놀이지. 고양 아랍놀이입니다. 예. 못 날겠다고. 날아올라. 다시 날아온다. 다시 날아올라. 예. Yeah. 저는 날 수 있습니다. 노래 진짜 못한다. 현우 소개 그게 끝이네. 더 한번 어필할 거 있으면 어필해주세요. 네, 저는 어이구 아 네. 근데 뭘 어필할까요? 몸무게 어필해주세요. 몸무게는 지금 100kg 조금 넘고요. 조금 넘어요 지금. 운동 중이라서. 아, 그래도 우리 또 현우 씨가 또 30kg 빠졌잖아요. 지금 30kg 뺀 건데. 예, 30kg 빠진 겁니다. 빨리 엄청나다고. 이거 조금 내요. 네, 좀 조심해. 에코를.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드셔야 잘 하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에코를 해야지. 뭘 한번 해드리죠? 아, 네. 뭘 한번 해드리죠? 제일 좋아하는 거. 100번 해달래요, 100번. 100번? 100번, 강원도 합창단. 어? 맞아. 원주시립 합창단 되잖아. 네, 원주시립 합창단. 원주에 지금 얼굴이죠, 원주에 얼굴. 네, 원주. 네, 원주에 지금 얼굴 넣었어. 경주님이 뭐 모르시는 게 없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고 사람? 네. 네, 그리고 노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범수 씨의 하루라는 곡이고요. 한번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소리가 사라졌어.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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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그리보단 약 두 배 났는데? 세그리 씨 누구예요? 세그리. 네가 세그리 지지 마. 세그리. 너는 다섯 그릇이야. 네, 현우 형이 다섯 그릇. 현우는 지금 살 빼가지고 한 네 그릇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입이 좀 심심한데 짱구 좀 주시겠어요? 자, 요즘 새로 나오는 신짱이라고 해요, 신짱.
저희 또 원래 BMW의 인스타 라이브 컨셉은 먹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오늘 여기 현수 형 집에 올 때 한우 원 플러스 등심을 가져왔습니다.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사랑했던 추억만을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외면. 노래 너무 못한다고 우리 지금. 짱구 먹방. 지금 형 노래가 짱구에 묻혔어요. 일명 나가리라고 하죠.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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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너 짱구는 뭔 말로 봤어? 봤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화장실에서 짱구는 못 말리고 1탄을 한 진짜 100번 이상 먹어. 드래곤볼 한 42번이랑 초사전 3를 할 때. 원래 현수 형이 좀 오타쿠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 소리야. 나 오타쿠랑 되게 멀지. 형 혹시 멋있는 오타쿠가 있나요? 짱구 닮았대. 현수. 짱구도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세요? 어? 미안해. 침 묻혔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품격 음악 먹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너무 시원한데요. 시원하시네요.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맨날 땀 흘리면서 자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천국이다, 천국. 이제 끄자, 전기세 나오니까. 응. 어, 뜨거. 그 슬램덩크. 응.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니야, 절대 그 원곡 가수를 따라하면 안 돼. 아, 그냥 내가 일부러 뜨거운 안 하는 거지. 아,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어이가 없네. 어제 은성이가, 네. 아까 사실 은성이가 그 까미구이라는 데가 있어, 학동에. 네. 거기 제가 고기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아. 거기 슬기랑 뭐 애들이랑 있더라고. 아, 네. 오. 근데 못 갔어. 아. 근데 은성이가 얼마 전에, 그저께, 어제? JKT 정, 비영상. 비영상, 비영상. 그래서 개인기를 했더라고. 개인기? 그, 유아인 씨. 갑자기 얘가 집중하더니, 어이가 없네. 미안하다 형님. 아, 제가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짱구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짱구 맛있다. 좋아. 짱구는 못 말려고 아니고 짱구는 맛있다로 해야 되겠어. 네. 짱구는 맛있어요. 까미구이가 뭐예요? 그 뒷고기랑 막창 파는 학동 쪽이 있는 좀 뭐 맛집인가요? 맛있어요. 이런 데서 맛집 그런 거 말해도 돼요? 그럼요. 자, 여러분 신림에 오시면 꼭 니와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림에 초밥집이 있는데 정말 맛있어요. 김연우 노래.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일 텐데 달리면 어디가. 아, 근데 노래 너무 못한다 지금. 아니요, 아, 좋은데요 완전.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와, 아, 와. 자, 우리 대학교 후배인데 누구 뭐야? 비블리나?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아유, 지금 소리를 못 내. 와. 아, 역시 우리 또 포르테 디 꽈트로 김현수님 라이브 포디코. 장난 아닙니다. 포디카 클라스. 사실 포디카 클라스. 사실 지금 목이 가가지고 맨날 잠난다. 아, 너무 잘해요.
아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오신 건가? 중국에서 오신 건가? 중국? 차오? 아, 我是 한국人. 영어也行哈我得韩国人. 니 쥐팔롬마. 이걸 샀어. 오덴 한글을. 오덴 한글을. 샤모. 자, 버즈 노래 불러달라고 합니다. 버즈? 날 사랑해줘요. 아, 더 떨어야지. 날 울리지 마요. 버즈 노래는 뭐 있지? 버즈 노래. 너무 좋다. 뭐. Let's go, let's go together. 메토리아 이거 알지 않아?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역시 또 뽑아옵니다. 사실 우리 현우랑 세훈이는 중국 출신. 현우랑 세훈이는 중국 출신입니다. 주제. 아리아도제 맛. 주제. 제 맛에. 수시마시다. 강호진이 뚱이왕 중라르시에 상담. 저희가 이제 중국 진출을 또 목표로 조금 이제 한번 중국어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쌈자를 몰라. 나는 겁쟁이랍니다. 날 사랑. 아, 뭐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는 일본어인가요? 그래, 아리가토. 아, 정말 무식한 척 좀 하지 마. 컨셉이요? 컨셉이에요, 컨셉. 자, 컨셉의 뜻은 뭘까, 한국어로? 개념입니다. 아, 똑똑해. 안 나오잖아. 네. 개념이죠? 넌 왜 이렇게 컨셉이 없냐? 개념이죠. 자, 버즈 노래 좋아요. 김동률 노래 불러달라고 하네요. 우연히 찾아낸 태진이 형 따라해. 우연히 찾아낸 내 입속에 넌. 아니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현수 형. 나는 가사를 몰라. 마법의 성, 마법의 성 나왔다. 형 잘하네. 마법의 성.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 노래가 저지르라 못하겠다. 아, 예, 아닙니다. 자, 현수님이 앞으로 가는데 지금 못 많은 여성분들 심쿵이라고. 아. 네. 저희 근데 세 명 다 여자친구 없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그쵸. 예. 네. 저희는 딱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수 형도 이렇게, 삐 형도 이렇게 비주얼로 봐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비주얼 진짜 좋으신데. 뭘 좋아. 저,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내가 지금 성악 발성을 못 바치겠어. 왜냐면 배고파요? 지금 경찰서 와. 그렇죠. 아, 그렇죠. 저희가 지금 최대한 조용히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포디카 노래 아시냐고. 포디카요? 알죠. 저희 뭐 많이 알죠. 알아? 뭐 알죠. 뭐 단한 해봐. 사람. 단한 해봐. 사람. 현수 형 이거잖아. 현수 형. 아, 형님. 아, 그거 뭐지, 그거? 아, 자기 노래, 자기 노래. 자기 노래, 자기 노래. 아, 왜 그러세요, 자기 노래. 형, 형. 야, 너 뭐야, 뭐야. 나 현수 형, 현수 형. 미안해. 얼음조끼인가요, 이거? 얼음조끼 아닌데. 얼음조끼 아니고. 용광로 조끼입니다. 지금 뜨거워, 여기 화상이 됐어요. 리코보코 조끼입니다. 테너만 뜻이라고. 데스티너 좋지, 데스티너. 알아? 아니, 이거. 그럼 너 바로 너. 이거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옹요? 용. 아, 용요. 훈정이요. 심장이. 이거.
신장이 코에서 번진다. 선우 세관 아니고 현우인데요. 네, 여기서 아니, 선우 형 그거 한 거야. 여기서 제가 제일 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너 88이냐? 네. 야, 여기 88, 89, 81. 너 89야? 네. 애기예요, 애기. 나 만 27. 저는 28. 어, 진짜? 네. 나 동생들 나이가 다들 친구 같아가지고. 저 성모? 어, 상돈 형이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오셔봤네. 네. 자, 잘생긴 네 얼굴 앞으로. 안녕하세요.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아, 이상하다.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모르셨죠. 왜 그런 얘기. 아우, 목 잘못.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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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안 되겠다. 어, 눈에 꽃.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나요. 손을 마주 잡고 그딴 거지.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사랑이 찾아오시는. 근데 오늘 노래는 좀 손인 것 같아. 원래 잘해. 네, 노래가 안 되니까. 아, 원래 잘해요? 잘해. 아, 그래요? 어, 아, 내 생애 거의 탑10에 뽑을 만큼 노래를 못한다. 아, 그쵸. 올만에 있나라 너무 좋아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남아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겨울은 가까우네요. 조금씩 네, 치킨 맛있죠. 네. 가사 검색 좀. 형님 번호 가사 검색. 아, 저희가 센스가 없었습니다. 네, 제가 센스가 없었어요. 가사가 문제라고. 아니, 가사 왜 이렇게 몰라? 제대로 해볼까? 제대로라고. 줘라, 보증이 봐라. 뭘 걸 산 거 아니지? 가사 검색해줄게. 만났어. 그거 아시죠? 만나. 만나면 알지. 우리 뭐 만나. 아, 맨날 알지. 만나니까. 만녀는 누구야? 너의 만녀는 누구야? 없어요. 너의 만녀. 세곤이 못 보니 겨울 가까이 온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네. 작년 팬텀 스위치. 아, 뜨거. 어, 됐어. 좋을 텐데. 그거 아닌가? 아, 근데 요즘 성악 발성이랑 막 이것저것 섞어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 좋을. 자, 너네 둘이 하고 있어봐. 형은. 저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또 어디 가요? 화장실! 형 무슨 나가실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이미 지금 많이 나가셨어. 어, 저기 파페랑으로 맥클레시아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저 오늘 누구야? 재민이 형 아니야?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어받아서 정수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B&W 이거 목베개인데 왜 목이 안 들어와? 같은 위치에는 나 얼굴이 작아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또 네. 저희만의 또 인스타그램. 아, 목이 지금 목이 목베개인데 이거 어디 턱베개인가요? 목 받침대입니다. 아, 목 받침대인가요? 네. 네. 자, 지금 현수 형님이 잠깐 그 아, 피자랑 치킨을 시켰다고요? 아, 성악 발성과 가요 발성의 차이 좀 알려달라. 네. 일단 성악 발성. 아, 가요 발성. 하, 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성악 발성과 가요 발성의 차이를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러분 막 물어주세요. 네. 네. 질문 막 하셔도 되죠. 다 대답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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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따로 쓰세요. 머리 띠로 쓰시라고. 머리 띠로 네. 쓰시라고. 와, 턱받침 아기 같다고 하시는데 이건 거의 아 너무 귀엽다. 자 머리 띠. 와 이건 뭐. 자, 머리 띠. 하트까지 먹어줘야 돼. 네 지금 여기는 현수 형 집입니다. 아 서건이 팬이에요. 들려 나왔습니다. 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자 김현수 김현우. 네 저는 김현우. 아 현수 왔다. 어서 오십시오. 포카리 스웨트 먹방. 자 현수 형이 형님 그... 센터 있으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 날씨는 아 이거 광고 가려줘야 돼요. 네, 광고 가려줘. 네. 자 그 현수 형이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그 햄토리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 되게 뭐 하셔도 돼요? 어,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오늘 머리에 썼습니다. 네. 너 햄토리 옷 한번 입어볼래? 아니요. 자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걸 자 어떤 너 저는 목이 있어요. 예, 현우 형 목이 좀 그래도 예, 현우 형 목이 좀 그래도 목이 좀 목도네. 예. 이건 귀엽겠다. 뭐예요? 니 뭐예요? 뭐야? 와 아니, 자, 귀여워. 아니 이게 얼굴이. 아니 눈이 있어요 이게? 아니 눈이 있어요 이게? 이게 옷이 있어? 자 어? 세상에서 있어. 가장 뚱뚱한 쥐다. 세대 쥐? 눈이 없는데 눈이? 어떻게 봐 이거 앞을? 목 부심. 네 맞습니다. 김현수 톡탕 날리기 전에 먼저 연락하라고 전해라 세권 이라고 왔습니다. 뭐라고? 현우씨 슬림요 좋아요. 이 무스탕 5630님께서 무스탕? 예. 예 무스탕님께서 아, 재균이 형이구나. 노래는 언제부터 잘하셨냐고 현수님께서. 예. 노래는 지금도 못해요. 겸손하시네요. 예. 야, 예. 제가 이 옷을 입었는데 날다람쥐 같다고. 제가 좀 곧 날 것 같은데 지금. 너 옥자 봤냐? 옥자? 옥자 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나 옥자 볼 때마다. 네, 저희 생각나요. 세븐. 이게 나팅비를 하나 보고 나팅비. 아 좋죠. MR을 좀 틀어주세요. Nothing better and you. 아닌데? And you. 자 여러분 성악가의 꿈 언제 꾸신 거예요? 예 저는 고3 때 성악이란 걸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아우 땀나네요. 햄토리 입었더니. 자 세권님 고향이 땅끝마을. 전 땅끝마을에서 땅끝마을. 또 BGM도 있어줘야. 그렇죠. 근데 나는 마이크는 아닌가 봐. 자 형수야 형이 고기 사주려고 하고 오고 온다. 가사 좀 내게 언젠가 내게 언젠가 가사 좀 써주세요. 내게 언젠가 왔던 나의 멈춰있던 내 가슴에 쉽게도 고장난 내 가슴에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끝까지 좀 들어봐도 이제 음악이 빠진다. 맞았습니다. 음악이 빠진다.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랑이 된 거야.
만나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을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면 그렇게 있어주면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집중을 해봐야겠어. 역시 가사가 있으니까 잘하네. 가사 없을 땐 정말 못했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다 먹어야지. 처럼 내 맘은 그대 품에 가만히 안겨있죠.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꾸죠.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면 그렇게 있어주면 지금도 너무 좋아요. 좋다 난리 났습니다. 귀 녹는다 그러시고 또 하트 때문에 너무 웃기도 하고 지금 집중을 조금만 해주세요. 병원씨 네? 형은 뭐 할 노래 없어? 세건이랑? 세건 될까요? 제가 감히 한번 성시경 선생님께 보여요. 성시경 성시경 뭐 그 두 사람 아 이게 쥐예요 돼지예요? 이거 그거야. 이게 뭐예요? 돼지 있잖아 그거. 응? 아 간이 좋다는 거. 아 천엽? 뉴트리아. 어 뉴트리아. 아, 뉴트리아.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조금 약간 그 엘리트. 예 저희 지금 동네 주민들이에요. 예. 아 저희 아까 댓글 무슨 댓글 보고 웃었냐면 예, 저희 그 룸메이트가 집에 혼자 있다 그래가지고 네 미안해서 웃었습니다. 자 파페라우르 베클레시아. 자 파페라우르 베클레시아. 크크크 크크크 크크크. 자 소피아 해옹님 크크크 크크크. 자 현수님 너무 잘생겼어. 귀를 넘겨줘야 돼요. 아 귀 넘기면 궁예입니다. 궁예 이렇게 하면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 눈을 바라봐. 넌 건강 내 눈을 바라봐. 신마리 밤매요. 신마리 엄마리 밤매요. 집은 미르기니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인스타라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고개. 네. 우리 현우의 두 사람. 네. 시작합니다. 네. 미친 고개.
아, 왜 AR을 들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거, 이런 겁니다. 네. 자, 현수 형이 피자를 가져오면 좋겠네요. 피자 내어줄까? 피자 한 조각만 먹을까요? 달빛 아래도 사랑 전화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잘 들려요?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그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되어주리. 네. 노래 크게 해주세요. 노래 한번 더 크게 해주세요. 두루루루루.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진 않은데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생각을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맘에 눈물이 흘러도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길.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 예. 사람한테 침을 뱉지? 아니요.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인용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게 뭔가 여러분 지금 신림동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어, 진짜야? 맞습니다. 형 이거 음악 틀어야 되나요? 그럼 작게 틀어볼게요. 트로트 또 저기 동지 세권님 있으시네. 나 그거 다 듣고 내가 지금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종환 선생님의 네 이별? 아니야, 아니야. 이른 날 잠에서 깨어 이게 뭐지? 기억 안 나네. 사랑을 위하여 For love. 아, 근데 나 지금 피자 먹으면 혼나는데. 김종환 씨 케첩 뿌려줘? 맛있지? 아, 맛있다. 이것도 트로트인가요?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 그냥 가요인가요? 아, 이거 어디 피자인지 물어보시는 도로스 피자. 피는 중소기업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자, 지금 어? 우리 재빈이 형. 자, 지금 김재빈 씨 전화 왔습니다. 김재빈 씨. 베트남 아, 에클레시아. 어? 나도 피자 먹고. 무슨 피자 먹나요? 알로? 알로 형님 안녕하세요. 치킨 뭐지 이게? 치킨 디야? 그걸 바로 치피라고 하죠. 치피. 치킨 디야? 어, 치킨 피자. 치킨 피자 같이 먹어. 어디서 먹나요? 치킨 디야. 나는 디야 피자가. 피자 디야. 차라리 나 갑자기 나방 지금
있어. 뭐라? 형님, 이거 하울이 한다. 재빈이 형. 응. 피자 맛있게 먹어요. 알았어. 안녕. 형 맛있게 드세요. 안녕. 우리 재빈이 형이. 네. 아, 피자. 네. 아, 피자 다 어디 갔어? 이거 내 말 저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가자. 얼마 왔어? 얼마 왔어? 얼마 왔어? 아, 저 광고가 10초. 맛있지? 맛있지? 맞아. 치즈 괜찮지? 맞죠? 최백호님의 부산에 가면서 참 좋은 노래인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노란게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와, 좋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신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세 분이 이러고 계시니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요? 그런데 오늘 노래 너무 안 된다. 괜찮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하트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 하트가 뭐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야, 뭐 피자 맛있네요. 맛있지? 네. 꼬다리가 맛있습니다. 자, 저기 제가 아까 현수 형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한우 1등급을 사가지고 왔는데 다시 집에 가져가야겠다. 지금 먹기가 좀 그러니까. 아니야, 가져왔으니까. 응. 먹고 가라고요? 당연하지. 아니야. 내일 점심때 내가 먹을게. 네, 안녕. 나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얇은 치킨 처음 봐. 아, 안 되는 게 이 정도라니. 디저. 디저 분다. 이거 사투리 아닌가요? 그죠. 시저. 아, 제 차례인가요 이제? 예. 아무튼 제가 날아올라 저 높이 날아올라 그렇게 간직하려 해. 뭐 이거 맞나요? 먹지 말라고. 자,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개인기가 있어요. 뭐? 전인권 선생님 노래인데요. 아직은
다시 달과 달과 다 하신 분. 난 그럼 이쪽할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나나나게요. 나나나나나 야나나 모두 다 지나간 곳을. 아, 제 차례. 알았어, 알았어. 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파해 그보다나 해요. 아, 잘한다. 그대 가수로 깊이 묻어 그대를 만나고 제가 좀 전인권 연습 중입니다. 근데 네. 전인권 선생님은 네네. 그 발성에서 음악이 묻었지. 저 음악이 없었나요 방금? 없었어. 아 굉장히 지나간 것을 지나대로 아 그런 음악이 안되네. 속상하겠다. 지금 그 제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셋 중에. 어, 좋아요. 좋아요. 전인권 좋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뭐 성대모사 뭐 할 줄 아세요? 기다려왔다고. 아, 잘 듣게. 성대모사. 전설 속에 누군가처럼. 어. 이승환? 아니, 신승훈인데. 아, 신승. 이승환은 다 하지. 천이 떠. 김종서. 미안. 김건모입니다. 김건모. 미안해 내 친구야. 전인권 2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파스타. 이거 다 하지 않아 그거? 그래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봉골레 파스타 2. 얼만큼 전인애가 아니라 어디서 전인애. 애수심대가. 네. 성대모사 대결하시죠. 똑같은 사람으로 해서. 그래요? 해요? 누가 할까? 신문사. 아, 앞골이요. 하잖아. 그럼 신문사 말고 누구 해볼까? 김종서. 김종서? 히트곡이 뭐였지? 뭐였지?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안 되겠다. 오늘 하루 행복하기. 오예, 해노님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아, 졌다. 해노님 재호 있어, 다크서클야. 27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